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대3 공방기술 가볼게요. 같은 편은 토스 테란이네요. 네, 저쪽에 나왔고요. 서포트 조합이네요. 아, 제가 근데 지금 마이크가 약간 다를 거예요. 저번에 쓰던 마이크랑 소리가 약간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 헤드셋 마이크가 아니고 팀 마이크를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쓰는 거거든요. 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테스트 게임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확실히 그 헤드셋 쓸 때는 뒷목이 좀 아팠거든요. 그막 목에 걸고 있으니까 뒷목이 좀 아팠었는데, 뭐야? 아, 해체를 안 지웠어. 말하다 해체를 못 지웠네. 역시 말하면서 하는 거는 집중이 잘안 돼. 자, 저그 있네요. 다들 저그. 그래서 지금 바꿔가지고 소리가 잘안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시 풀포. 야, 노스폰이 쓰레처리로 가야 되겠다. 좀 쬐도록 하겠습니다. 과감성 있게. 상황 봐가지고 만약 토스가 게이트웨이를 올리네요. 안 올렸으면은 노스폰이 후에 처리 가려고 했는데, 좀 아쉽네. 이번 판좀 과감성 있게 계속 가려고 했는데. 올려줘야지. 정찰 왔죠? 네. 흰둥이도 지금 프로토스네. 투풀토 원저그? 상대방 중독이 나쁘지 않게 나와. 아, 건드리지 마. 아, 나도 건드니. 처리, 처리. 상대방 팀에 뭐 테란이 없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여기다 계속 올려놔도 되죠. 만약에 테란이 있다면은 오버로드를 빼주시는 게 좋아요. 마린이 와가지고 또제 오버로드를 잡아주는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방 팀에 지금 테란이 없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둥둥 띄워놓습니다, 그냥. 근데 오버를 저렇게 둥둥 띄워놓는다고 해서 보셔야 될게 있는데, 캐논을 지울 수도 있어요. 그걸 항상 대충 감각적으로 딱 봐줘야 돼요. 못 보게 되면은 훅 갑니다. 잘못하다가. 히들 하나 가야 되겠다. 널커 가는 것보다는 히들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포지 짓고 있죠. 저걸 잘 봐야 돼. 포지 짓고 있는데, 만약에 못 보면은 오버레드를 잡히거든요. 오버레드가 잡혀버리기 때문에 잘 봐줘야 됩니다. 캐논 짓는지 아니면 요런 식으로, 네, 봐줘야 돼요. 보고 딱 뺍니다, 이게. 그다음에 가스를 파주고 테라 돌려. 과감성 이렇게 쐬야지. 잘 먹고 잘 쐬야지 이제 또. 쑥쑥 자라나는 거니까, 저그 같은 경우는. 오, 빈집 들어가기. 판단 좋고요. 우리 편이 아닌데 판단 좋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제가. 나한테만 안 들어오면 돼. 나한테만 들어오지 마세요. 저한테만 들어오지 마세요. 히드라덴을 두 개를 지을게요. 두 개를 지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더 빨리 해서, 히드라 물량을 좀 빨리 뽑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버로드 언제 튀어나오니? 튀어나오렴. 오버야. 너 튀어나올 때 됐잖아, 오버로드. 튀어나왔다. 왜 땀을 흘려? 엑스 빠졌어? 뭐야, 뭐 어떻게 됐는데? 왜 땀을 흘려, 왜? 가스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들어오는 한 40마리 정도만 뽑을까? 그 정도만 찍자. 한 43마리? 43마리 정도 뽑고, 히드라 한 번에 싹 뽑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 미네랄 캐란 말이야.
이럴 때 나한테 공격 오면은 큰일 나는데. 그래서 이 오버로드를 잘 봐줘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줘야 되고. 히드라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랑 또 가까운 곳에다가 렐리 찍어놓고, 그 다음에 해처리 하나 더 올려주고요. 아, 오버로드. 챔버도 올려야 되겠다. 레어도 올리고. 투챔버.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투챔버를 올릴게요. 테란분은 더블 커맨드 가신 다음에 해프를 올리셨네. 토스분은 3넥서스? 뭐야? 벌써 3넥이야? 3넥이 저렇게 빨리 가냐? 업글 다 됐죠? 히드라 뽑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히드라가 한 두세 부대 정도? 그 정도 모이면은 한번 또 공격을 가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두세 부대. 한 부대는 좀 모자라. 한 부대로 갔다가 오히려 싸먹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한 부대로 가는 거는 약간 무리고 두세 부대 정도는 있어줘야 돼. 그리고 같은 편 병력이랑 같이 합쳐져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좋거든요, 또. 아, 오버랜드가 너무 많이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좀 드네요. 자, 공격 갔죠? 가자. 헬프로 갑시다. 헬프도 아니네, 이거는. 나 그냥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질럿 좀 있는데, 세 부대이기 때문에, 세 부대 모이면은, 바로 질럿이라고 하더라도, 네, 제가 이겨요. 그냥 바로 한시로 가야 되겠다. 한시로 바로 가야지. 한시 이 녀석아. 너는, 나의 히드라 물량을 못 막을 거다. 막을 수 있을라나? 공업이 아직 안 됐어, 근데, 상대방이. 나도 안 됐지, 근데. 계속적으로, 한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좋다. 같은 편 3시분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같이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갑시다. 히드라들아. 질럿이 몸빵을 해주세요, 좀. 원래 질럿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공격을 하면은, 히드라 가가지고 공격해주고 그런,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히드라는 원래 서포터 역할의 유닛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님 말고요. 네. 가스 하나 더. 가스 하나 더 추가요. 이쪽 밑이다. 무빙을 땡겨야 돼요, 여기서는. 무빙을 쫙쫙 땡긴 다음에 오버로드가 속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크를 뽑을 것 같은데, 한시 같은 경우는 오버 속업이 돼있기 때문에 다크를 뽑더라도 안 되죠. 쭉 가자, 쭉. 넥서스. 일단 그냥 넥서스 처리합시다. 봐봐, 다크 뽑잖아. 봐봐. 근데 오버가 있어. 중요한 거. 그래서 난 넥서스 칠 거야.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는 드론을 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론 더 뗀 다음에, 다음엔 드랍을 갈까요? 드랍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더 뗀 다음에, 그거 가면 되겠다. 뭐야. 아, 도망가. 일단 도망가. 후퇴. 일단 작전상 후퇴. 네. 작전상 후퇴하고 드론을 떼도록 할게요. 자, 혹시 모르니까 견제올 수도 있어요. 파란색이. 여기다가 히드라를 좀 배치를 시켜놔야 될 것 같아. 오, 견제 갑니다. 오, 템 견제. 이야, 나이스. 굿. 와, 53킬. 완전 굿이다, 진짜. 반대편 나이스한데요, 정말. 열컬을 여기다 딱 심어놓고. 여기서 여러가지 방면이 있겠죠. 뭐 드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디언을 넘어간 다음에 히드라 가디언을 간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두개를 하자. 두개 다 하자. 방법이 될 수 있는 거를 두개 다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스 타주고. 이게 안 들어간 건가? 아니, 둘 다 다 들어갔네. 드론은 좀 더 째주고 해처리를 터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물량을 뽑아가지고 그냥 히드라로 같은 편이랑 같이 밀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또 꽃게가 또 나와줘야죠. 그쵸. 꽃게 방송 출연해야지. 뮤탈리스크. 그 다음에 그 뭐야 가디언 디바우로 방송 출연해야죠. 풀가스 파야 돼요. 근데 풀가스 다 파고 호텔 더 올리고 하이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나 업그레이드는 웬만하면 다 해주자. 쓰리 챔버 가자. 상황이 매우 유리한 상태여가지고. 어? 저기 공격 가네. 안 되겠다. 도와줘야지. 템플러 만화 업글 아직 안 됐나? 아니 그거? 만화가 아직 안 됐나요? 도와줘야지. 막을 수 있겠지? 어! 이거 뭐야? 큰일 난거 아니야 이거? 앞으로도 다 털렸는데 저분? 아, 못 나오게 막아놔야 되겠다. 아, 여기구나. 5시. 5시 쪽에다 막아놔야 되겠어? 안 되겠어? 저는 지금 많이 쬐으니까 이제 드랍을 한번 가볼까요? 내가 드랍을 갈까? 그래. 넥서스 탈렸네. 다행이다. 나 가디언을 뽑기 위해서 좀 대기를 할게요. 아직 그레이트 스파이어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빨리 돼야 돼. 하이브랑 그레이트 스파이어도 만들어야 돼요. 그전엔 드랍으로 한번 흔들어 놔야 되겠다. 드랍 가야 되겠다. 아니야, 이거 취소하고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1시를 가는 것보다는 9시로 가는 게 낫겠죠, 드랍을. 이거 완성됐다. 그레이트 스파이어 만들고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해주고. 확실히 근데 가스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 여기가 안 켜고 있나 이거? 이거 안 켜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아, 이거 안 켜고 있었네. 어쩐지 약간 뭔가 부족하다 싶었다. 잡아주고. 오케이. 드랍 한번 갈게요. 드랍 열컷 위주의 드랍을 딱 가는 거. 하셨나요? 하셨죠? 네, 갈게요.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 나머지 인구수는 다 뮤탈리스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을 뽑기 위해서. 온다. 내려. 몸빵용만 내리고, 안으로, 진짜는 몸빵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럴커를 딱 버로우 해주면서, 올킬만 시키면 돼요. 프로브만 올킬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이스. 됐어요. 이거 뭐야? 뭐야? 아, 큰일 났다. 반대쪽으로 오네. 깜찍한 녀석. 뽑으면 되지. 해처리가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여가지고, 복구는 금방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당하면 안 돼. 지속적으로 당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 드레이징 좀 해놔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깜짝 놀랐네. 신경을 아예 안 쓰니까 그냥 방해버리네. 내 손절이 이제 당기는 거야? 알았어. 신경 써야 되겠다. 당하기 전부터 원래요. 잘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시야를 해놨는데도 당했어. 아. 당하면 안 되는 건데. 부대 지역을 해놓을게요. 당했으니까. 부대 지역을 해놓고. 한 4~5부대 정도면 돼, 들어오면. 업그레이드 됐다. 이거 업그레이드인가 보네. 여기까지 됐나? 오케이. 9번. 나머지는 그냥 들어가세요. 여기 이쪽에도 좀 상했나 봐. 반대쪽에서 오는 거 아니야? 불안불안하다. 반대쪽에서 올것 같은데요?
왠지 반대쪽이 돌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 히드라 수가 좀 부족한데. 네, 가디언 이제 두 대를 줍니다, 이제. 9세 치자. 정면에서는 같은 편의 탱크, 그 다음에 측면에서는 이제 저의 그 가디언으로 계속 공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온다 온다 이 녀석 내가 봤어. 이번에는 신경 쓰고 있었지. 들어와봐. 반겨줄게. 멀리서 반겨줄게. 멀리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뭐야 왜 안 죽어? 뭐야 뭐야 저 안 죽어. 뭐야 저 셔틀 왜 저래. 셔틀이 미쳤나? 아 방금 셔틀 왜 안 죽어요? 설마 방사호흡이야? 셔틀? 아니 셔틀이 안 죽어. 당황스러운데요 방금? 아 방금 너무 당황스러웠어. 좋아 들어가자. 이거 또 뭐야? 대표 거구나. 이렇게 헬프로 오다니. 넌 죽었다. 들어가. 좋아요. 나이스. 오케이. 아 이게 세시분께서 계속 견제를 가주셔가지고 상대방의 병력이 많이 안 나왔나 보네. 완전 굿인데요. 그쵸. 가디언을 밀어버릴 거야 이 녀석들아. 아 이 녀석아. 넌 죽었다. 업그레이드 다 됐나? 가디언 히드라로 미는 게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그는 가디언 히드라 조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글링도 뭐 물론 좋지만. 한시 같이 밀자. 한시가 넥서스 까이고서 나서부터 견제를 꾸준히 댕겼나 보네. 선을 뚫어야지.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안 돼 있는 거 하고. 업그레이드 어떻게 돼 있지? 3-3업 됐네. 업그레이드 저글링 뒤 3-3업인가? 아 01업 방 3업이네요 저글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된 게 정말 빨라. 이거 보세요. 게이트 파괴되는 이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01업밖에 아직 안 됐는데. 아 02업이네요 이제 또. 02업까지 됐고요. 자, 커널을 뚫어주면서 나머지 병력도 다 죽어야 되는데 어디다 버리냐. 다섯 축을 버려야 되겠다. 어 헬프 가야 돼.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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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프. 우리 편 헬프 가야 돼요. 빨리 그냥 올라가세요. 빨리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같은 편이 주는 걸 볼 순 없어요. 헬프 가야지. 와 저글링 좋다. 저글링 진짜 때리는 속도 장난 아니에요. 아드레날린 저글링이 되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커널을 뚫어 놓은 다음에 이쪽에다 커널 뚫을 때 자리 없나? 여기다 뚫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안 걸릴 것 같아 느낌상. 왠지 바쁘거든요 지금. 네,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좋아요. 뚫어버리자. 디팔러인데 만화가 없네. 아 어플이 아직 안 됐어가지고. 아 걸렸어. 아 저런 미니맵을 잡으셨구나. 그러면 여러 개 뚫으면 되죠. 여러 개. 한 개 뚫지 말고 여러 개 뚫어버릴 거. 죽었어. 근데 저거에 끝날 것 같은데? VN. VN. 다섯 개 정도 뚫어놓으면 되겠지. 아, 나가셨네요. 5시분 안 나가시나?
뮤탈 뽑았어. 오, 뮤탈. 근데 어쩌나? 우리 팀, 어? 드라군이랑 가디언인데. 드라군 가디언 조합인데. 아, 뚫어야 되는데, 이거. 아, 나갔네. 자, 수고하셨습니다.